오늘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약수로 네. 출발을 했습니다만 하락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키워드하고요. 오늘 주요 섹터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약세 출발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처럼 나쁜다는 느낌 나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의 이 매도가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주도주였던 2차전지에서 V자 급등과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의 이 저가 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이 상당하게 좀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증시 넘어온 사항에 있어가지고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상승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채 협상 난항이 뜯고 있는 현재 글로벌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채 협상까지 변동성 장세에 유의하고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한마디를 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가지고 현황 파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드리기 전에 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현황 파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섹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움직이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빨리빨리 아침 9시 시작과 동시에 9시까지 외국인 기관의 수급 포지션을 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섹터에서 어느 쪽이 강한지 9시 10분에서 파악을 끝난 다음에 매도 칠 건 매도 치고 그리고 수급 들어오는 종목으로 이동하실 것. 다시 말해서 교체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도 매매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약세 시장이다 보니까 역시 약세일 때 항상 나타나는 테마 조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여러분들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개파락에 양봉을 내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수급이 밑에서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의료 장비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쪽은 어제 이 군 입대 장병들에게 키트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여러분들은 이쪽은 단발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곡물, 사료가 움직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해외에서 불어오는 조금의 약세 흐름을 인해가지고 이 장기적 테마 쪽으로 보는 관점은 신재생에너지와 이 조선주 그리고 단기적 테마 쪽의 포커스는 곡물과 식품의 이 어느 정도의 테마성이 깊은 종목들 한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이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섹터의 종목들의 이 땅거리 매수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SBNG. 자, 이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별 초입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였죠. 자, 여기 보시면 정별 초입이 뭐냐라고 물게 되면, 자, 원료 자리가 정별 초입입니다. HSB 엔진, 예전에 두산 엔진이었죠. 자, 정별 초입이라는 것은 5일선이 22선, 62선, 아니면 5일선이 22선을 뚫어주면서 정고점의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확실하게 뚫어주면서 머리를 드는 첫 상승 초입을 만드는 것을 정별 초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SB 엔진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캔들이냐? 아군의 원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징금다리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개파락의 양봉을 내면서 종고점의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요. 자, 오늘은 종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보다도 지금 현재 자리와 훗날로 접근하면 좋겠죠. 내일 음봉도 고려하면서 두 번에 나눠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우 조선해양도 같은 경우에도 자, 월요일장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골드코스가 났다. 그리고 어제 음봉 그리고 오늘 양봉을 놓고 있는데 자, 대우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분할로 나눠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 접근해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광밴드가 호실적을 내면서 자, 저번 주에 5월 8일 양봉을 세게 내면서 레벨업을 만드는 상태에서 오늘 종고점을 매물을 먹을 때 현재 CD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앞에 있는 그 전 매물을 받고 있는 5%대 강세보다도 오히려 가격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실적 면에서 확실하게 오픈되어 있는 자, 레벨업이 가능한 자리에서 지금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분은 송강밴드를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으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 단기적 테마는 오늘 시장이
약간 지금 현재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더 곡물 쪽, 테마, 단기적 테마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동기어가 오늘 머지를 들고 있는데 자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변동성을 즐기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동기어도 지금 현재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더 지수 조금 더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자, 곡물, 사료, 식품 쪽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보이면서 V자로 냈을 때는 2차전지에서 전점과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 지금 현재 이 수급이 들어오는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제주반도체까지 여러분들 저점 공략을 해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때까지는 변동성에 유의할 것을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 자, 오늘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 T로보틱스입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용 진공 로봇 및 물류 시스템 제조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SK온의 미국 이 테파 증설의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AMR 로봇 수주가 증가될 거라고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 전반으로 로봇 물류 로봇 채택의 증가로 수혜 전망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로봇주보다도 현재 5일선 패턴의 주도주의 이 향기가 나는 우상향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로봇뿐만 아니라 이 단기적 테마 쪽의 이 성장주 섹터가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일선 터치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양 매도가 나오기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분할로 접근하되 여러분들 우상향 패턴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롱 포지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 현재가는 16,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로봇 전문 기업 T로보틱스 오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